여기 유튜버가 된 끔찍한 범죄자가 있다. 그의 정체 페드루 보드리기스 필류. 그는 14살 때 처음 범죄를 시작, 이후 35년간 무려 71명의 사람 목숨을 빼앗아 징역 126년을 선고받는다. 게다가 이 71명이라는 숫자도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 저 정도라는 거지 본인 피셜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무려 100명. 그야말로 최악의 범죄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자가 남녀노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이거 신고 각인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채널에 들어가면 이런 댓글들이 가득하다. 그를 욕하지 마라. 범죄자의 유튜브 영상 댓글이라기엔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걸까? 그 이유, 그가 자신의 채널에 범죄 예방을 위한 강의 영상이나 자신의 일상 영상 등 착해 보이는 영상들을 주로 올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의 정체에 있다.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맞다. 그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처단해온 일종의 다크 히어로였다. 즉, 그는 입에 담기도 힘든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을 나서서 처리했던 것. 물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수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들을 대신해 나섰다는 점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 현실에선 불가능한 복수를 드라마에서 대신 보여주는 일명 사이다 복수물이 유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려나. 아무튼 그는 각종 유튜브 영상들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썰을 주로 풀었는데 그 내용 아주 충격적이다. 영상에서도 보이듯 생각 자체가 남다른 그의 첫 범죄는 고작 14살. 경비원이었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해고당하자 화가 난 페드루가 아버지를 해고한 부시장에게 복수, 한 달 후에는 진범으로 의심되는 다른 경비원까지 처단했던 것. 이렇듯 그가 유명해지자 그는 갱단으로 스카우트, 그러던 중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범죄에서 손을 떼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라이벌 조직 갱단원들이 그만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것. 이에 분노한 그는 곧바로 갱단을 전멸. 7명의 목숨을 빼앗고 16명을 다치게 만들었다. 이는 1973년쯤의 일이었고 그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126년형을 선고. 하지만 브라질은 최대로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0년이었기에 그는 2003년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뒤인 15년 뒤 2018년에 출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출소하기 전까지 추가로 47명 이상의 흉악 범죄자들을 처단, 거기다 감옥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까지 더해져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것인데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그는 2018년에 감옥에서 나온 뒤 더 이상의 범죄는 스탑, 착하게 살겠다고 맹세하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사연을 접한 사람들 중 몇몇이 범죄자를 혼내준 다크 히어로라며 그를 옹호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나 여기서 반전. 그는 꼭 극악한 범죄자만 해친 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흉악 범죄자들만 해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죄가 가벼운 소매치기범부터, 더 어이없게는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죄수가 코를 심하게 골았다는 이유로 공격,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임을 숨기려고 범죄자들만 골라 해친 주인공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덱스터가 생각난다며 그가 정말 착한 애도로 그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철학자 진 로스탠드는 이런 말을 했다. 한 명의 목숨을 뺏으면 범죄자지만 100만 명을 뺏으면 정복자요, 만일을 뺏으면 신이라.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문구지만 이 말 어째 지금 상황과 아이러니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소름이다. 아무튼 여기까지 봤다면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치고는 좀 평범한데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자신의 채널에 앞으로 자신이 저지를 범죄 계획을 업로드, 이미 저지른 범죄를 고백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던 페드루를 뛰어넘는 최악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있다. 2014년 5월 선선한 금요일 저녁,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바라 캠퍼스에서 6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의 실마리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한 영상에 의해 풀리게 된다. 22세의 엘리엇 로저는 엘리엇 로저의 복수라는 이름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다. 사실 정식 유튜버로 활동하지도 않았던 그가 올린 단 하나의 아주 섬뜩한 제목의 영상. 영상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I don't know what you don't see in me. I'm the perfect guy. And yet you throw yourselves at all these obnoxious men.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경을 토로한 뒤 본격적인 범죄 계획을 말하기 시작한다. I
and slay every single person I see there. 그는 이 영상을 찍을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심지어는 전문가에게 따로 상담까지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이 영상을 녹화한 뒤 무려 130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자서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은 그의 상담가였는데 상담가는 문자를 받자마자 곧바로 엘리엇의 부모님에게 연락. 그가 뭔가 섬뜩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엘리엇의 부모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자신의 룸메이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였기 때문. 그러나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차를 몰고 대학교 부근으로 이동. 흉기를 이용해 3명의 목숨을 뺏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더욱 끔찍한 건 그는 모든 사건을 일으킨 후 스스로의 목숨도 끊고 말았다는 거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죽음으로 도망가 버린 엘리엇. 범죄 계획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는 것도 충격인데 사건의 전말부터 마무리까지 너무 끔찍하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 이렇듯 유튜버들이 흉악 범죄에 연관된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거다. 2023년 4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보도된다. 170만 인기 먹방 유튜버 웅이가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 뉴스에 따르면 그는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 여자친구에게 당장 신고 취소해라, 피 묻은 옷 갈아입고 세수한 뒤에 문 열어라 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옷에 묻은 피가 그의 것으로 확인돼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소름 돋는 건 그는 실제로 연애 중에도 이처럼 폭력적으로 행동, 자신이 촬영을 하거나 약속이 있어 만나지 못할 때도 여자친구에게 차 혹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이런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평소 그가 어르신들에게 예의 바르고 애교도 많은 이미지로 유명, 먹방 콘텐츠를 진행하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등의 선행을 베풀었던 천사 유튜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 게다가 사람들을 더더욱 뒷목잡게 만들었던 건 웅이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영상을 업로드. 뉴스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활동을 멈췄다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믿으면 안 돼, 피해자는 먹방 영상들 보면서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라며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충격을 받았으나 다만 그가 본인 채널 커뮤니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기에 몇몇 사람들은 중립기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그의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이 상황에서는 알려진 사실들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웅이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과거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합방을 했을 때 무리하게 굴었던 모습들이 각종 SNS에 마구 업로드되고 있다고. 물론 그가 한 행동도 소름이지만 나는 돈만 주면 누군가가 내 집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더욱 소름 돋는다. 오늘은 최악의 범죄자가 유튜버가 됐다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부터 인기 유튜버였지만 최악의 범죄자로 몰락한 이야기까지 알아봤다. 인간 5명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라더니 유튜브가 진짜 넓은 만큼 최악의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여기 오늘 등장했던 최악의 유튜버들 뺨치는 흉악한 인성을 가진 100억 사기꾼 유튜버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가는 길에 보고 가는 걸 추천한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세상의 정보들, 동심 파괴를 구독하면 빠르게 볼 수 있다. 구독하고 매일 재미있게 똑똑해지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